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약속의 사람으로 사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셨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지진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연초에 일본의 이시카와 현에서 리히터 7.6도의 강진이 다시 일본을 흔들었습니다. 지진이 아주 자주 있는데 일본에서는 일본 그 재난당한 이재민들 또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죠. 그런데 생각 밖으로 그들이 대단히 침착하게 그 고난에 직면하는 모습을 뉴스를 보면서 기이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중국 신장에서 7.1도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작년에 튀르키예에서 7.8도의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 이재민이 났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예. 어젠가요? 과탈말라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죠. 우리는 흔들리는 표면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의 소문과 또 테러의 위협 그리고 모든 것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컨트라스트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정중동이라는 한자가 있죠. 예, 움직이는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는 것. 예, 세찬 바람을 맞는 갈릴리의 그 풍랑 위에서 예수님의 머리칼은 휘날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마음은 마치 맑은 호숫가처럼 흔들림 없고 그리고 고요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그 11장의 믿음장을 제외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고 그 히브리서의 지렛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오랜 경주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버전이 되셨다는 말씀.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19장, 10장 19절, 20절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는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살은 영어의 flesh입니다. sarx라는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구체적인 우리들의 살입니다. 예수님은 그 살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성소에 휘장처럼 찢어서 길을 만들어 우리에게 그 가운데로 가게 하셨는데 그 가게 하신 통로가 되신 그것은 우리에게 New and Living Way 새롭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다 쏟아 그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정결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에게 더 이상 자기 주장을 내어주지 않는
온전한 정결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2절은 이를 또 그렇게 부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것은 주문이나 결구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공자님 말씀이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격언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제품 약을 먹었을 때 그 약 안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느끼는 실험 결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저주받은 양심에서 벗어나고 마치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씻어집니까?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세척됩니까? 트라우마와 그리고 상처의 기억에서 우리가 생명이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상담가도 어떤 심리치료자도 또 어떤 화학적인 요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대담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정말로 정말로 아름답고 존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다섯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약속의 사람이 사는 법입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직도 이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아이디입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 채로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여기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종종 우리가 세상이 나를 맞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세상이 나를 맞서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또 이미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나는 왠지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다,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역시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사모하는 것.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의 친밀함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회자에게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잘 보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의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바라요. 예,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말은 종종 빼앗긴 표현인 줄 아시죠? 내게는 당신도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고개 들 곳이 없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루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십시오. 옛 영성의 신비가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같은 책이 얘기해 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그와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순방향으로 등에다 바람을 맞고 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 예,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예, 히브리서 6장 19절은 여기에 대해서 부언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 마치 영혼의 닻처럼 배가 언제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소망.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힘차게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흔들리면, 목적지가 흔들리면 동력을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심지가 다 되어서 깜빡거리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불안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흔들리고 확신이 없으면 그 구성원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담보하고 계십니다. 미래형을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형은 주식 전망이 아닙니다. 일기예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결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소망의 언어를 입에 붙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말씀을 실천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다시 우리들의 삶 안에 들어와서 형체가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의 워딩을 입에 붙이십시오. 우리 한마음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법입니다. 말씀을 워딩을 입에 붙이세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성공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배를 채우는 독식이라든지 어떤 명예욕에 사로잡힌 자기의 포지션을 그렇게 집착한다든지 그런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 말이에요.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성공 말이에요. 그리고 최선의 것을 투자했다면 그 이상의 것을 거두는 성공 말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성공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진정한 성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마치 위선되고 거짓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예요. 우리 주님은 성공과 또 그것에 따르는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성공의 배후에 보면요. 바로 성공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선전이나 아니면은 홍보가 아니라 그 안에 핵심 DNA가 되는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축복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축복의 워딩을 갖고 있고 마음에 기억하고 입에다가 붙이고 사는 거예요. 소망의 언어를 여러분의 입술에 붙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게 하실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소망의 언어를 입에 붙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라. 서로를 돌아보되 충조비평하지 말고요. 충조비평은 충고, 조언, 비판, 평가입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추시면 성령의 웨이브가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레이더를 주로 만드는 레이션이라는 군수기업이 있었습니다. 194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군수품을 만드는 쪽에다 집중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평화 시이니까 그 군수품 만드는 기술이나 그 자원을 이제 일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레이션이라는 회사도 이제 그런 걸 모색하고 있는데 폴시 스펜서라는 연구원이 이 레이더 장비에 쓰이는 이 극초단파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극초단파를 통해서 거리도 측정하고 또 이 탐지도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 극초단파를 만드는 그 기계 옆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바지에 들어있던 캔디바가 녹아버린 것입니다. 뭐 불을 쬐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그 전자파가 있는 기계 옆에 있었는데 바지 주머니 속에 캔디바가 녹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뭔 줄 아세요? 전자레인지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이 아 이상하다. 그래서 그 전자파가 켜놓은 그 장비 안에다가 옥수수를 넣고 주파수를 올렸더니 팝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파는 물 분자나 음식 지방 분자를 무식하게 얘기하면 흥분시켜서 서로 자극하고 마찰시켜서 온도를 가열하고 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거죠? 성령의 마이크로웨이브가 얼음 같은 마음을 녹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뭔가 동기부여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마이크로웨이브가 주파수를 올리면 그 사람을 끓게 하고 동기부여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얼음덩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도 이런저런 세상에 조금씩 노출되다 보면 마음이 얼음덩이처럼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스스로 버림받은 것과 같이 서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전자파를 쏘여주십시오.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이거 찡 하고 한번 올려주실래요? 예. 녹여주세요. 예. 좀 끓여주세요. 예. 집에 가서 오늘 교회 안 나온 가족에게 그렇게 하면은 제가 오해받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 습관은 에토스입니다. 윤리예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의 윤리 규범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그 말은 뭐냐면요. 세상이 좋아하는 시너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얘기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여러분 선한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한 것에 선한 것이 더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선한 것에 나쁜 기운 하나 섞으면요 제로섬입니다.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생명이 열매를 맺을 때 보면 모든 좋은 기운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냥 자주 모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제가 신기한 것은 뭐냐면 주일에 예배를 온전하게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그러나 온라인 예배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끓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걸 저는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정말 온전하게 드렸을 때 한 주간의 삶이 완전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흠 없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의 완전체가 되는 매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선한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그리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완전체가 되고 더 시너지를 내고 더 배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의 명령이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힘씁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격려하자. 주의 교회는 격려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죄와 맞서고 불의한 세상과 싸울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곳입니다. 성령의 마이크로웨이브, 그 힘과 능력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언제까지? 그날이 가까울 때까지입니다. 그날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피날레에 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목적지향적으로 삽니다. 어떻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소모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완성되는 목적을 위해서 살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언어를 입에 붙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성령의 주파수를 쏘십시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히브리서 말씀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강조해서 35절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며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이란 뭐냐면 확신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감정이 아니고요. 이 confidence라는 것은 결론에 대한 확신입니다. 결론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결론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새롭고 살 길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듣는 이가 계시고 응답하는 이가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나의 기도를 주관하고 있다는 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자기를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응답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을 무너뜨리는 게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먼저 우리 안에 그 결론에 대한 확신을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뿌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소망의 언어를 입에 붙이고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확신의 뿌리를 마음속에서 갉아먹어요. 이 세상의 작은 유혹들에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면서 그 확신의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갉아먹히면 어떤 일을 합니까? 나무가 쪼그라듭니다. 생명체가 쪼그라들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는 쪼그라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뿌리가 먹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속사람이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든 자를 위한 기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다가 더 나빠졌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절대로 하지 못해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 아니,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허풍을 떤단 말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가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제발 나하고 그런 얘기하면 이제는 인간관계는 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나를 극혐하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예와 평판은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최상급의 약속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십시오. 우리는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는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뿌려서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약속의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